금융과 의료, 공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데이터 경제 포럼이 주최하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주관한 제4회 데이터 경제 컨퍼런스는 혁신시장과 데이터, 사회 발전의 동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문성우 교수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생성형 AI, 기회와 위험, 그리고 대응,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의 혁신 등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생성형 AI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모습을 드러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대처해야 될 위험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날 포럼은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 산업과 환경 변화, 시장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시장과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